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금방 친해지는 쉬운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제 누굴 만나도 금방 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참 이렇게 낯을 가리고 처음 본 사람하고는 이제 말잘못 섞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세요? 사람을 사귀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불편해. 이거 자체가 자기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신경 쓰고 불편하고. 뭔가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만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에너지가 이제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뭐 툭툭, 이렇게 뭐 티키타카가 잘 되고 편안하게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방 친해지려면요, 쉽게 친해지려면 노력에 대한 터치를 하십시오. 이 부분이 이제 센스인데요. 사람을 이제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게 쳐다보고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왜 유머에서 잘 나오잖아요. 막 여자친구나 이제 아내가 남편이나 남자친구 보고서 내나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조금만 달라졌는데 그걸 알아채고 말로 터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상대는 호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호감 가겠죠? 타고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기술이 필요해요. 사회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관심을 가지면 다들 알게 되는 기술이라는 거죠. 가장 간단한 거 한번 볼까요? 회사에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출근했어요. 주말에 이제 머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이제 아침부터 이제 알아봐 주는 거죠. 어우, 팀장님, 머리 염색하셨네요. 훨씬 젊어 보이세요. 이렇게. 단, 이거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매뉴얼상 외모에 대한 아무런 이제 표현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회사에서는 이제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정도의 어떤 그런 호의적인 이야기들은 허용이 되는 곳에서 이럴 땐 이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자, 내가 이제 노력해서 작은 변화를 준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문화다라고 하면 꼭 써보시도록 하세요. 나이든 이제 부장님이 다 이제 그좀좀 멋진 양복을 입고 젊은 사람들처럼 이제 구두가 아닌 어떤 스니커즈를 탁 신고 처음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 부장님은. 빨리 알아봐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오, 부장님 너무 세련되고 너무 힙해 보이세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이게 센스인 거죠. 알아봐 주는 거. 회의를 하는 거예요. 발표자로 나선 이제 김대리가 막 이제 그 예전에 버벅대고 막 이랬는데 오늘 아주 차분하게 실수 없이 잘했어요. 또 알아봐 줘야 되는 거죠. 오, 김대리 매출 분석 자료 좋던데 미리 공부를 많이 했나 봐. 그냥 보고 읽는 솜씨가 아니던데. 응? 충분히 숙지하고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도 굉장히 이해가 쉬웠어. 너무 수고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김대리가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한 노력을 알아봐 주는 거. 이게 바로 노력에 대한 터치입니다. 보고서 보고도 마찬가지. 아, 공을 많이 들였구나. 보고서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네. 아주 깔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보고서를 이렇게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보고서에 다 보인다라는 거를 터치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에 대한 터치예요. 매일 보는 사람, 주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그런데도 이제 무신경한 사람은 상대 상황을 전혀 뭐 관심도 없으니까 알지도 못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 자체가 잘안 되는 경우죠. 상대의 마음을 사기도 쉽지 않아요. 나한테 무신경한 사람은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특히 이제 리더의 경우는 후배들의 상황을 대충이라도 파악하려는 어떤 노력이 필수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애기가 막 이제 아파서 이제 한참 고생했던 그런 직원한테는 뭐 애기가 뭐 이제 아들내미 괜찮아? 좀 좋아졌어요? 힘들면 연차라도 써서 애랑 같이 좀 쉬어주든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바쁜 상황이면 뭐 그렇게 그 소리 했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연차 내겠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어쨌든 나의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상황에 대한 터치예요.
아버님 입원하셨다더니 차도가 좀 있으세요? 막 이런 거. 주말에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니 힘들겠네. 이렇게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알고 걱정합니다. 이런 걸 언급하는 게 그 사람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방법. 그러면 이제 대화가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막 예민한 부분 있잖아요. 상대가 언급하기를 이제 꺼리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눈치 없이 상황에 대한 터치라고 이제 막 치고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애가 고3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뭐 이번 수시 잘 안 됐어? 뭐 이런 거. 진짜 눈치 없는 거죠. 모처럼 만난 후배한테 아, 뭐 회사가 어려워 이직하겠다더니 아직도 그 회사 다니냐? 뭐 이런 거. 그냥 모른 척 해야 될 상황. 내가 아는 척 해야 될 상황, 구분하는 거. 잘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은 뭘까요?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어떨까? 이 얘기가 반가울까? 이 얘기가 거북할까?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고 쉽게 기준은 정리됩니다. 자, 세 번째. 가능한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쉽게.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말하기 싫고 이제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랑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재미있고,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내가 쉽게 말하고 있냐, 지금. 내가 대화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냐, 이 차이에요. 포인트는요, 질문을 하더라도 내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 대화가 쉬워진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다가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하지도 않은 거래처 사장이랑 월요일 아침에 미팅을 이제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친해요, 저 사람이랑. 어떻게 말을 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거기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당장 뭐 보고서 얘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뜬금포로 물어보면 그냥 있었죠 뭐, 그냥 쉬었죠 뭐, 이렇게 대답이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럼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셨군요. 그럼 또 막 점점점 침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화가 힘들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럴 때? 나부터 이제 내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전 토요일날 가족들이랑 뭐 북한산에 갔다 왔어요. 뭐 관악산에 갔다 왔어요. 목처럼 산에 가니까 지금도 다리가 너무 아파요. 운동 평소에 안 하니까 이렇게 티가 나네요. 사장님은 주말 잘 보내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 그럼 훨씬 더 얘기가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내 정보가 내 얘기가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주말에 저 사람은 산에 갔다 왔구나 라는 정보를 입력시킨 다음에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훨씬 더 대답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저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구나.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답하겠죠. 산에 다녀오셨다니 좋으셨겠네요. 전 누워 TV만 봤어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마음은 주말이라도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안 되네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전 친구들이랑 골프 쳤어요 라고 이제 그 사람이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또 물어보겠지. 골프 치세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뭐 아직 뭐 골프가 초보라서 어쩌네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핑퐁이 되는 거죠. 쉽고 편하게. 요령은 뭐예요? 내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취미가 뭐예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뭐 화제거리 없으면 뭐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사실 대단히 남들한테 이렇게 이게 제 취미입니다 라고 소개할 만한 근사한 취미를 가진 사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취미라고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의 취미가 이제 궁금하다면 이제 내 얘기부터 또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저는 뭐 주말에 집 앞 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 있다 오는 게 낙이에요. 일주일 동안 막 머리가 너무 복잡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꼭 뭐 책을 열심히 봐서가 아니라 그냥 조용한 데 앉아있으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뭐 그냥 좀 간단한 거 얘기해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집에서 영화 보는 게 뭐 취미라면 취미예요. 혹은 전 집에서 뭐 주말에 뭐 이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음식 만들어 먹는 게 취미예요. 맨날 이제 외식만 하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살도 찌는 것 같고 그러다 주말에 웬만하면 해먹자 싶다가 보니까 점점 그게 취미처럼 됐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또 질문하겠죠. 그럼 뭘 만들어 드시는데요? 막
그러면 뭐, 아, 그냥 막 간단하게 한 그릇, 뭐, 덮밥, 뭐, 이런 거, 파스타, 이런 거 만들어 먹어요. 아, 저도 요리를 좀 하긴 하는데,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얘기가 이제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되는 포인트 뭐예요? 내 얘기 먼저, 내 정보 먼저. 건너가면 훨씬 더 얘기가 쉬워진다. 대화가 쉬워지고, 티키타카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금방 친해지는 쉬운 대화법,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 포인트를 활용해 보셔야 점점 내 입에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실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수민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